자, 그러면 네. DMBM프는 어떤 전략적 가치가 있습니까? 일단 라오스에서 가까워요. 그다음 그러니까 왜냐면 이 라오스 국경 이 그 근본 부근에서 국경 부근에서 베트민군이 그 준동을 했었거든요. 얘네가 거의 근거지였거든요. 일단 라오스에 가깝고 또 하나 뭐냐면 중국에서도 가까워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중국에서 계속 뭐야? 물자가 들어온다고 그랬었죠. 아, 차단하는 거.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을 만약에 이 DMBM프 지역을 프랑스군이 틀어주게 되면 베트민의 보급로를 차단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또한 보급로를 차단하면서 본거지를 강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했죠, 프랑스군은. 근데 이게 너무 구석이에요. 북서부에 너무 구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이 일대가 베트민의 세력권이야. 그래서 너무나 구석적이기 때문에 신속한 항공 지원이 좀 곤란해요, 여기가. 그러니까 사실 많은 프랑스군 참모가 이걸 반대해요. 뭐라고 반대하냐면 자칫 여기다 병력을 대거 투입했다가 완전히 포위돼서 모조리 몰살할 수 있다. 그런 의견을 내는 프랑스군 참모가 많았었어요. 근데 이 나바로 중장이 이걸 이런지하에 이걸 묵살해버립니다. 왜냐? 무앙쿠아에서 너무나 큰 참패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라오스 국경 지대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거든.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됐으니까 뭐야? 아예 여기서 우리가 강력하게 쇠기를 박아서 소탕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공수부대 병력을 여기다 다 총 집중합니다. 최정예 제1 외인 공수연대, 그다음에 제6 식민지 공수대대가 배정이 돼요. 그다음에 공수 포병도 여기서 배정이 되고, 이 부대들이 이제 전초 가장 먼저 낙하하는 부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 70대에 달하는 C-47하고 12대의 C-119 수송기가 동원이 돼요. 그 다음에 하노이 공항에서도 대량의 물자가 이제 직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1953년 11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제6 식민지 공수대대 병력이 일제히 DMBM프 일대로 낙하합니다. 그리고 바로 제1 외인 공수연대가 낙하하죠. 21일에는 그 다음 날이죠. 제1 식민지 공수대대가 후속으로 투입돼요. 엄청난데요. 네.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투입된 전초 부대가 네네. 첫 번째로 했던 임무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DMBM프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점이 어딨냐면 공항이 있었어요, 여기가. 활주로가 있었대. 이게 뭐냐면 예전 2차 대전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이 만들어 놓은 활주로야. 여기를 장악하는 거예요. 왜냐면 물자를 받아야 되니까. 여기를 확보하는 게 먼저였어요. 근데 요 근처에 베트민군이 좀 있었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강하하자마자 이 베트민군을 쫓아내요. 완전히 몰아냅니다. 그래서 베트민군이 여기서 115명의 전사자를 내고서 도망가요. 완전 괴멸이 됐죠. 그래서 곧바로 이 전초 공수부대들이 비행장을 접수합니다. 단 하루 만에. 그리고 이 비행장을 접수하니까 바로 제17 강화 공병연대, 그 다음에 제35 강화 경포병연대, 그 다음에 제1 식민지 공수대대가 속속 낙하를 해요. 그 다음에 22일까지 두 번째 대규모 공수부대가 또 옵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로써 이 카스트로 작전이 성공해요. 그러니까 카스트로 작전의 목표가 뭐였냐면 DNBMF 일대를 장악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1953년 11월 22일이 되니까 DNBMF는 총 6개 공수대대, 그다음 1개 강화 공병연대, 1개 강화 경포병대 도합 4,195명이 집결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이제 이 공항이 확보됐잖아요. 수송기들이 날라와서 불도저하고 이제 건설 자재를 내려놔요. 그래서 바로 전초기지하고 요새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야, 이거 르메이가 네. 소이탄을 어마어마하게 투하했다면 네. 나바로는 완전히 전투 인력을 그냥 뿌려서 한 방에 접수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수부대만 4,000명을 뿌려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공수부대는 물론 전투력은 강하지만 이게 사실 알보병이잖아요. 만약에 공수부대가 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베트민군이 적극적으로 공세를 했으면 얘네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거든요. 제 생각에. 근데 정말 짧은 시간에 5,000명이 넘는 공수부대를 뿌려놨단 말이지. 이거는 대단한 작전이에요, 사실. 대단하네요. 네, 대단한 작전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전략적 목표 지점을 완벽하게 뭐예요? 손에 넣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의아한 게 있는데 네. 보응엔잡이 네.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이 보응엔잡이 정말 무서워. 왜냐하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공수부대가 처음 낙하해서 아직 수습이 안 됐을 때 총 공세를 감행하면 되는데 보응엔잡이 놔둬요. 이걸 놔둬요. 왜? 지금 숨 고르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보응엔잡이 저렇 갑자기 왜 도대체 이곳에 대규모 프랑스군 공수부대가 오지? 머리가 번개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딱 그러면서 아 프랑스군이 이 한 번의 일전에 모든 걸 걸었구나라는 걸 간파합니다. 그래서 보응엔잡이 그래 얘네가 차라리 모든 병력이 집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얘네를 조지자라는 생각을 해요. 이 보응엔잡이 비밀리에 인근에 있는 3개 보병사단을 은밀히 동원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도 또 부대를 부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얘네가 말이 보병사단인지 게릴라 조직으로 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거든. 이거를 총 집결을 아주 은밀하게 명합니다. 그래서 이 DMBMF를 프랑스군의 무덤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야, 이거야말로 네. 쥐덫작전이네요. 네, 이거야말로 쥐덫작전이죠. 그래서 308, 312, 316 보병사단을 은밀히 불렀고 그 다음에 베트남 동부에서 거의 반대편이죠. 베트남 동부에서 게릴라전을 벌이고 있었던 304 보병사단한테도 작전을 중지하고 이쪽으로 오라고 해요. 뭐 그래도 네. 프랑스의 준비가 완전히 완벽해 보입니다. 이게 4,000명의, 그러니까 거의 5,000명의 공수대를 뿌려서 교두보를 확보했잖아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병력이 와요. 그래서 총 1만 6천의 병력이 모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비행장 중심을 반경으로 해서 3km 내에 8개의 전초기지가 건설이 돼요. 그 다음에 중심부의 요새에는 지하병원까지 있었어요. 끝을 보려고 왔네요. 프랑스도 절대 패배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온 거예요. 여기. 이 정도인데 전력이. 네. 예. 그 배트민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트민군이 분명히 포위 공격할 걸 알고 여기에 대비해서 100대의 수송기를 확보해놔요. 프랑스군이. 그 다음에 이 수송기들이 M24 경전차 있죠. 이거 10대를 분해해가지고 기지 내로 반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조립을 해서 이 기지 내에 10대 전차가 있어요. 또한 105mm 곡사포 24문하고 155mm 곡사포 4문이 배치돼요. 그리고 수송기 외에 약 170대의 각종 전폭기가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와, 이거 화력이 완전 막강합니다. 네. 얼핏 듣기엔 지금 막강하죠. 네? 얼핏 듣기엔 막강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을 게 있나요? 첫 번째, 여러분 요새 구축을 하려면 네, 소니 피디님한테 여쭤볼게. 네. 요새를 구축해야 돼요. 근데 저기 포탄을 날릴 수도 있어. 우리 요새에다. 그쵸?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하죠. 그걸 견디려면은 요새를 어떤 재료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뭐 당연히 철근 콘크리트 그렇죠. 철근 콘크리트보다 더 잘 견디는 거 없어요. 폭격에. 그런데 이 건설 자재가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로 해야 되는데 이 철근 콘크리트로 하려면 약 3만 6천 톤의 시멘트하고 콘크리트 자재가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공수된 건 2천 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심부의 주요 벙커만 콘크리트로 만들고 나머지 외곽 전초기지하고 많은 벙커들이 얇은 철제 커버하고 근처에서 베어낸 목재하고 토사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프랑스군의 이 작전이 너무 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처 이런 건설 자재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일단은 해보자. 왜? 저기 무앙커에서 너무 크게 깨졌거든. 그러니까 빨리 여론을 돌릴 필요가 있었다고 프랑스군이. 연일 전 세계적으로 외신 기자들이 와서 이거 프랑스가 졌다 이막 이랬거든. 무앙커에서 개박살이 났기 때문에 프랑스는 곧 물러간다. 프랑스의 전략이 실패했고 프랑스는 자가당착에 빠졌다. 시대착오다. 이런 얘기가 막 전 세계 언론에서 막 쏟아졌었어요. 이 자존심 때문에. 아, 이 자존심하면 프랑스잖아 또. 이 주변 아. 시선을 너무 의식. 그렇지. 2차 대전에서도 초반에 깨져서 깨갱했었는데 그 자존심 회복하자고 지금 식민지전쟁을 또 벌였는데 여기서 또 그래? 자존심이 허락하겠어요? 프랑스가? 안 하지. 항상 이 헛된 예. 자존심이 그렇죠. 앞날에 초를 칩니다. 그러면 네. 자존심은 자존심이고 네. 그것만 문제였습니까?
그것만 문제였으면 되는데 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와, 또 있어! 어떻게? 문제가 복잡한 인원 구성하고 일원화되지 않은 지휘체계였어요. 일단 얘네가 지금 아까 막강한 부대들이 왔잖아요. 공수부대가. 이 면면 한번 볼게요. 웨인 공수부대, 알제리 보병연대, 모로코 보병연대, 태국과 베트남으로 구성된 혼성부대.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었냐.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의사소통이 안 될 경우도 많았어요. 또 하나 지휘체계 문제인데 이 총지휘관이 누구냐면 크리스티안 드 카스트리라는 대령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 기병병과 출신,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인데 기병병과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방어전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기병병과였기 때문에. 근데 사실 참고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탁월한 승마 선수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대단히 매혹적인 용모하고 특히 이 사람이 담배 피는 폼이 그렇게 멋있었대. 그리고 키가 거의 190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여심을 사로잡는 데 한 가닥 했어요. 특히 유부녀 킬러였어요. 아, 나.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전장에서보다 내 애인들의 남편 총에 맞아 죽을 확률이 더 높다. 아, 이 사람 나쁜 사람이네.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DMBMF 외곽에 8개의 전초기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 전초기지 이름이 뭔지 알아요? 베아트리스, 가브리엘라, 앙느마리, 이자벨 다 여자 이름이야. 자기가 그동안 사귀었던 여자들 이름. 얘 여기 놀러 왔어? 근데 이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뭐가요? 2차 대전 때 이 사람이 자기 부하 60명 끌고서 독일군 1개 대대하고 싸웠던 사람이야. 거기서 포로가 됐거든요. 근데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해서 자유 프랑스군에 들어가서 싸운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여튼 46명의 중령으로 진급을 해서 베트남에 파병을 했어요. 근데 베트남에 파병 당했을 당시 이 사람이 지뢰 밟았었다고. 그래서 지뢰 밟아서 부상을, 양다리에 부상을 입었었는데 끝까지 그래도 이게 운 좋게 다리 안 잘라내고 살았어, 이 사람이. 그래서 계속해서 베트남에서 작전했었다고. 그래서 결국엔 대령으로 진급을 해서 DNBMF의 총사령관으로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이 사람은 프랑스 정규군 기병장교 출신이잖아요. 근데 얘네가 이 사람이 지휘해야 되는 사람들 누구야? 공수부대, 그것도 외인부대잖아. 그러니까 당시 외인부대 공수단장이 피에르 랭글레 중령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카스트리 대령의 명령을 거의 무시해버려요. 네가 공수부대 뭐하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카스트리 대령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포병 자기가 봤을 때 지금 포병 전력이 너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포병 전력을 지금 보충해야 된다고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그 DMBMF의 포병단장 샤를 피로 중령한테 얘기해요. 샤를이요? 아, 샤를입니까? 아, 찰스 피로한테. 찰스 피로한테 얘기를 해요. 아, 왜 찰스가 뭐예요? 찰스가 프랑스인인데. 네? 아니면 까를. 현타입니까? 현타 또? 그런데 이 샤를 피로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베트민군이 아무리 포를 많이 배치했더라도 현재 우리가 전개한 포병대만으로 충분히 제압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묵살해버려요. 이런 상황에서 카스트리가 제대로 지휘권을 행사할 리가 없었죠. 반면 베트민군의 준비는 이보다 훨씬 더 엄청났습니다.